손절가 12,000원입니다. 네,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SBB테크 가지고 네. 계시고요.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45,600원인가요? 45,600원의 비중은요? 5% 가지고 계시고요. 네. 그러면 45,600원이면 이 종목 오늘 사셨을까요? 네. 그러셨구나. 그거 안 갔길래 한 살았는데 네. 모르겠어요. 그래요.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 있으면서 특히나 삼성 보핏인가요? 또 모멘텀 네. 받아가면서 오늘장에서도 좀 상승은 나오는데 꼬리는 좀 달리고 있어요. 이 종목 오늘 사셨는데 어떤 게 그런 가장 궁금하세요? 어떻게 이게 좀 갈랑강 싶었어요. 어떻게 이제 다 올랐어. 갈 길이 네. 있었어. 알겠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김진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반갑습니다. 예. 로봇주가 이번 주에 좀 강세인데 그래도 잘 보셨나 봐요. 잘 보셨네요. 테마 쪽은요. 근데 딴 거 더 올라가서 이걸 잡았는데 모르겠어요. 네. 저도 안 그래도 제가 그 2시에 방송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제가 네. 얘기를 했던 건데 네. 네. 예, 저도 주말에 봤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제 네. 오늘 좀 올랐는데 오늘 아마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네. 그때 좀 매도를 하시지 못한 모양이에요. 못했어요. 아, 네. 가져가 보려고 이게 그 SBB 테크 같은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에 좀 납품을 합니다. 그래서 두산향으로 좀 시장이 좀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감속기 쪽으로 이거 베어링을 시작해서 감속기를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. SBB 테크가. 근데 뭐 로봇 종목들이 다 그렇듯이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. 뭐 올해 실적이 작년에 실적이 적자인데 적자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적자 기업이라고 뭐 안 좋은 건 아닙니다. 로봇 쪽이 그렇게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감속기 쪽으로 저는 SPG가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적도 나오는 그런 회사고 여기는 뭐 삼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LG 쪽에도 납품을 합니다. 그래서 SPG가 즉 동 감속기 쪽 섹터에서는 SBB 테크보다 좀 낫다. 만약에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SPG 같은 것들을 좀 그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이고요.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셨나 봐요. 네, 단기도 그렇고 가면 들어가더라고. 왔다 갔다 하려고. 아, 네. 로봇이, 그니까 지난주에는 뭐 삼성에서 이야기가 나오고, 이제 뭐 이번주에는 뭐 LG에서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LG 쪽도, 그다음 삼성 로봇 쪽도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? 근데 두산 로보틱스 쪽이 좀 지난번에 예전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. 근데 요게 SBB 테크 같은 경우에 두산향으로 조금 있어서 상승폭이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은 모습인데, 근데 로봇이 그렇습니다.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조금 주도주 섹터급이 좀 안 가면은 로봇이 좀 강한 모습이 있었거든요. 최근에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틈새 저는 섹터를 항상 보고 있는데 그래도 SBB 테크 같은 경우 추세는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. 거래량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봉상으로 한 49,590원 정도 이렇게 제가 거의 저항선 정도 체크해 놨거든요. 그리고 시외에서는 뭐 거래량이 좀 미미합니다. 뭐 이렇게 거래량이 뭐 거의 억대 이상으로 좀 3억 이상 터져주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미미합니다만 조금 올랐습니다. 시외에서.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로봇 테마가 뭐 이번에 지금 뭐 LG하고 삼성에서 이야기 나와서 좀 강한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는 좀 모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평단에서 만약에 지금 내일 좀 상승이 나오면 뭐 갈아타시는 전략도 어떨까 합니까? 매도 치셔갖고 왜냐하면 5%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니까요. 그래서 조금 SBB 테크보다는 SPG 정도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. SPG요? 네, 뭐 5% 정도시고 그리고 평단에서 네. 지금 내일 뭐 바로 시초에 요 시간에 45,950원까지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뭐 예, 손해는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. 뭐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고 이제 로봇 테마라는 것이 이제 틈새적으로 잠깐 부각이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상승이 나오면 내일 뭐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제가 추천드립니다. 네, 시청자님. 감사합니다. 네, 짧게 꼭 수익 챙겨서 잘 나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SBB 테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. 네, 자,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